아직도 창업 그냥 하시나요? 우리 강아지랑 주말에 함께 갔던 애견 카페에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사서 먹인 간식이 우리 아이가 잘 먹는데 매번 사주려고 하니까 가격도 비싼 것 같고 내가 해도 잘할 것 같아서 나도 한번 창업이나 해볼까? 반려동물 산업에서 일해볼까? 생각해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내가 애견 카페 운동장에 방문한 시간이 제일 붐비는 시간인 거. 반려동물 동반 카페 마포다방을 운영할 때도 계속 손님이 매장에 없는 거예요. 카페가 비어 있다가 갑자기 손님들이 막 몰려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일행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요 라고 하세요. 모두 개별로 온 손님들이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마치 일행처럼 비슷한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주문이 밀려. 음식 자리가 웨이팅이 걸리면 손님들 중 일부는 생각하겠죠? 야, 여기 진짜 잘 되나 봐. 정말 잘 되고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방문한 시간이요. 가장 핫한 시간입니다. 근자감, 만들면, 오픈하면 손님들이 기다렸다, 들어온다, 꿈을 버리셔야 합니다. 막막하게 제품만 만들어 놓고서 가게만 오픈해 놓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손님을 찾아서 그들에게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시대에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주변 상가들 보면 요즘 가게가 정말 자주 바뀌기도 하고 비어 있는 가게도 정말 많죠. 코로나 19 이전에는요, 온라인에다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제품만 올려도 그래도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안 들어와요. 안 팔려요. 그럼 내가 펫푸드만 배워서 배운 거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애견 카페만 오픈을 하면 운동장만 열면 손님들이 몰려올까요? 아니죠. 창업은 실전입니다. 목표가 창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목표가 창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에요. 자, 생존하려면 일반 창업보다 폐창업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창업의 10년 노하우. 망한 것까지 하면 한 18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경영 노하우를 묶었습니다. 펫 창업 성공 공식. 펫 산업뿐만 아니라 어느 창업이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펫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전자책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끝까지 보시고 우리 함께 창업에서 성공해 보아요.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보세요. 창업은 사장님이 가장 중요해요. 사장님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지 창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직원은 입사를 하면 주어진 업무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내가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직원의 일거리도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일을 줘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을 마련해줘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굴러가겠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폐창업 기본 공식을 공부해 보셔야 해요. 이거는 폐창업뿐만 아니라 어떤 창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사장님은요,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웃풋이 있는, 결과가 있는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소비자이잖아요. 소비자에서 사장님으로 변모할 수 있어야 되고, 사장님에서 대표로 변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혼자 트레이닝하기 어려우니, 우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있는 스스로 일하는 방식 만들기 트레이닝. 우리 유튜브에서 다룰 주제인데요. 자, 그럼 창업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창업 준비를 3개월도 안 하고 막 창업을 한다? 이거는 무슨 창업이죠? 묻지마 창업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장님 본인인 나를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저렇게 파니까 나도 한번 팔아볼까? 남들이 오픈했으니까 나도 한번 오픈해볼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작은 기업이지만, 우리가 소상공인이지만, 브랜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함께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브랜딩 하는데 참 이거 브랜딩을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자, 그럼 브랜딩이라는 게 뭘까요? 브랜딩 이렇게 하면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열을 하고 규정하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지를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시나요? 참 어렵죠. 그런데 나를 쪼개보면 내 생각들을 나열해보고 순서를 정하고 빼고 넣고 이런 습관을 자꾸 만들면 이 브랜딩이라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창업을 준비할 때 한 8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단계는요. 작은 브랜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작은 1인 기업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작은 1인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자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고 뭘 할 때 행복하고 싫어하는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건지 처음 창업을 도전을 하면 당장은 돈이 벌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버틸 수 있을 때에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것, 재미거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알아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단계는요. 그 거리 중에 과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라는 거죠. 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그래서 내가 수익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 관심사로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아이템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서칭을 해봅니다. 자, 열심히 서칭하셔야 돼요. 아마 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럼 3단계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찾아본 아이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찾아본 아이템들 중에서 실현 가능한 순서대로 나열해보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 내 사업을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을 좀 모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창업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거는 SNS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S로 나한테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모아놓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오늘 비빔밥 맛있게 먹었는데 비빔밥 사진 올릴까요? 안 되죠. 내가 만약에 비빔밥 장사를 할 거면 올려도 되지만 아무 게시글이나 올릴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쿠드 처음 오픈했을 때는요. 제가 한 2년간은 콘텐츠 만드는데 정말 전력을 다했어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SNS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좀 관찰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내가 팔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보았다면 4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4단계는요. 고객들을 찾아보았다면 그 고객이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 고객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채널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화시켜 한번 볼까요? 돈 벌 수 있도록 돈 되는 아이템의 컨셉, 브랜드 컨셉 이것들을 같이 기획을 하면서 SNS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찾아보는 거죠. 고객들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자, 5단계는요. 이렇게 관찰한 고객들, 내 고객에게 맞는 맞춤 상품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획해 봅니다. 자, 이때는 중요한 것이요. 기획만 해서는 안 돼요. 시장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또 이게 안 되면 또 수정하고 반복하고 다시 계획하고 하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6단계는요.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
서비스 상품들이 어떻게 팔리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럼 객단가는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해 보는 거죠. 테스트해 본 제품의 시장성을 따져 보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이 소비자 행동 분석을 통해서 한번 세분화를 해 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열심히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하면서 1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7단계는요. 세분화를 통해서 제품 서비스를 구성을 했죠. 그 다음 소싱 등을 기획을 하겠죠. 그럼 앞단에 이게 잘 따라와서 실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어렵지 않게 제품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창업을 하실 때 윗단계는 다 없애버리고 모두 뛰어넘고 7단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분석하지 않고 나온 제품들로 성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늘 많이들 처음부터 망하고 시작부터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분석하고 나를 분석하고 한 다음에 제품을 선정하는 걸로 합시다. 자, 8단계는요. 판매 전략이요. 그럼 제품을 잘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판매할 거야? 자, 판매 채널을 어디서 팔 거야? 판매 채널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봐야겠죠. 단계가 정말 많아요. 물론 그 이후의 단계도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한 8단계로 한번 나눠보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창업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나를 알아가고 브랜딩을 하기입니다. 그 안에서 수익화하고 지속화할 수 있는 수익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요. 고객을 선정하고요. SNS를 세팅을 하고요. 고객을 모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제품은 그 다음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릿이라는 책인데요. 초기 창업자는 정말 창업자가 다예요. 창업자 마인드가 다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창업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끈기 있게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과연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창업자의 덕목을 갖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그릿은요, 강한 집념을 이야기하고요, 투지나 끈기,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자, 길게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창업을 할 때, 아, 나는 재능이 뛰어나서 여기서 성공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죠. 길게 보면 재능보다는 끝까지 하겠다는 진념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진념, 이거는요, 우리가 그릿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특성은요, 길러진대요. 이거를 기르는 방법은요,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으면 그릿은 길러진다는 거죠. 분야에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굳건한 결의를 갖고 있대요. 내가 이 일을 해내고 말 거야.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과 강하고 근면한 그런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매우 깊게 이해를 하고 결단력이 있고 나아갈 방향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옆에 놓고 맨날 보는 책인데 그릿이라는 책인데 아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열정과 끈기가 있습니다. 사장님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창업의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실행을 해야 합니다. 자, 쉬우면서도 참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왜? 해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펫 창업 커뮤니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는 뉴스레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간 10년 동안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하고 있으면서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뭐냐면 서칭을 조금 더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합하는 걸 좀 더 잘하고요. 그리고 분석하는 걸 좀 더 잘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펫 창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펫 창업이라고 얘기하면 뭐 수제 간식 창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애견 카페, 뭐 미용실, 호텔, 뭐 유치원 뭐 이런 거 아니면 식당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창업거리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펫 창업뿐만 아니라 일반 창업에서도 좀 공유할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좀 커뮤니티로 만들어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교류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내가 달라지려고 하면 뭘 하면 되냐면 주변에 사람을 바꾸래요. 주변에요. 친구가 아니면 배우자가 좀 이렇게 통통 살집이 있으면 본인도 살집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살짝 통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통통해지잖아요. 사실은 똥똥해지고 있지만 근데 이제 괜찮아 보인다는 거지. 통통한 너를 보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포진을 해 놓으면 그것들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창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교류하고자 합니다. 자, 펫 창업에서 좀 더 좋은 정보,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1분간만 시간을 내셔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함께 성장하고 성공적인 반려동물 산업에서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세요. 2023년도 10월에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올해 내년에는요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법령 등 이런 것들이 좀가 뭔가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할 때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슈들을 좀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다거나 펫 창업 성공을 위한 창업 체크리스트를 전자책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하이패스쿨에서 펫 창업 트레이닝 과정을 오픈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자, 우리 함께 성공해 봅시다. 뭐 성공 못할 거 없잖아요.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요 저희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여 주변에 친구 지인분이 펫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이 영상의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정보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세요.